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우리나라에선 이와 반대로 유흥시설이었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에버그린 교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흥시설이었던 이곳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김포에서 목회를 하던 에버그린 교회 김학필 담임 목사는 지역의 재개발로 이전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인이 호텔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버그린 호텔을 인수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호텔 나이트클럽이었던 이곳은 5개월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날 헌당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은 생각도 못한 건데 이 호텔에 이 춤추는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야 그냥 물에 빠질 줄 알면서 욕먹을 줄 알면서 힘든 줄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뜻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여기에서 오늘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어 김 목사는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며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곳이 뭐 나이트클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버그린 호텔은 내부 수리를 마치고 5월 중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교회 측은 호텔을 수련회 등 교회를 위한 수양시설로 활용하고 교회 예배당은 주중에 세미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2부 순서로는 구TV가 주최하는 코리아 가스펠 찬양 축제도 열렸습니다. 찬양 선교 활성화를 위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축제에는 서소문 교회, 반석 교회 등 5개 팀이 참가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구TV 뉴스 한아은입니다.